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캄쌤입니다. 지금 중간에 레슨이 잠깐 비어 있어서 그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번 시간까지 여러분 헤드의 윗관을 가지고 소리 내는 방법과 제가 그리고 피아노 반주까지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한번 저음과 중음, 그리고 연습하시는 리듬 연습, 피아노 반주와 함께 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악기를 이제 어느 정도 이론적인 것은 많이 배우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악기를 조립을 하고 손가락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교재 한번 펴보시겠어요? 플루트 교실 1권 말씀드렸던 교재가 혹시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펴보시고요.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 않더라도 제가 여지껏 수업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복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8쪽에 플루트에 대하여 하고 개괄적인 어떤 몇 가지 종류의 음역이 있고 또 플루트의 역사는 왜 금속으로 되어 있지만 목관악기라고 부르는지 그 이야기도 해드렸었고요. 또 다음 쪽에 8, 9쪽에 보면 플루트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플루트 패밀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플루트는 콘서트 연주를 가장 많이 하는 플루트이기 때문에 콘서트 플루트로 부르는 악기를 연주합니다 하고 두 번째 그림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플루트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악기를 선택해야 여러분이 연습하시기 수월한지 그 이야기도 간략하게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10쪽 우리가 아직 호흡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아직 언급하지 않았어요. 일단 악기를 어느 정도 조립해서 부실 수 있고 소리를 내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싶으면 제가 호흡법 복식호흡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하면서 텅잉 설명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0페이지 두 번째 앙부시르, 입술 모양이라고 했던 이 앙부시르, 엠부셔라는 부분도 자, 나오고 있고요. 자, 11쪽은 음악의 기초 지식이라고 해서 악보를 보는 방법, 악기의 기본적인 걸 알았다면 일단 음악의 기초 지식, 음표는 어떤 건지, 쉼표는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2쪽 이제 레슨 2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여러 시간 한참 동안 연습하셨던 자, 소리 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13쪽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연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13쪽 어느덧 이제 악기를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악기가 있으시죠? 한번 악기를 열어볼게요. 네, 악기를 여셨으면 이렇게 소리를 내는 취구가 있는 윗관, 손가락, 운지를 할 수 있는 누르는 부분이 있는 키가 있는 본관, 그리고 맨 아랫관, 밑에 있는 제일 짧은 아랫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케이스를 딱 여시면 우리가 플룻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윗관, 헤드를 가지고 연습을 하셨고요. 지금은 이 세 가지를 조립을 할 거예요.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우와 트랜스포머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우와 이거 다 조립하면 선생님 더 큰 소리가 나나요? 더 여러 개의 소리가 나나요? 하거든요. 네 맞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가락을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악기를 조립하면 많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기를 조립한다고 해서 더 큰 소리가 나지는 않아요. 더 높고 낮은 이런 음역의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다양한 음을 연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분들이 오른손잡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윗관을 꺼내지 않습니다. 가운데 관을 꺼내실 건데요. 꺼내실 때 이렇게 들어서 꺼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왼손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키가 있지 않은 부분을 잡아주시는데요. 이렇게 세게 잡을 것도 아니고 아주 살살 잡으셔도 안 되고 적당하게 악기를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잡이, 오른손으로 윗관, 저처럼 이렇게 살포시 잡으시고 이렇게 끼우면 되는데요. 굉장히 얇죠? 그래서 이걸 끼울 때 이렇게 비틀거나 또는 쾅쾅쾅 꽂으면 얘네들이 모두 상해요. 그럼 소리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최대한 잘 맞춘 다음에 살살살살 돌려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그러면 왼손은 할 일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들고 있을 거니까. 자, 그 다음 오른손 나머지 있는 맨 밑에 아랫관 풋 조인트를 또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풋 조인트 잡을 때 이렇게 움켜져서 잡으면 키 누르는 부분을 꽉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악기가 상해요. 그래서 최대한 악기가 없는 부분 이 뒤쪽
이 부분을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잡아서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잡으시고 또 돌려서 살살살살 끼울 거예요. 자, 그러면 조립이 완성된 플룻이 되었습니다. 자, 저는 전문가용 플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야마하 이외에 연습용 악기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야마하 악기는 이 뒤쪽에 보면 바디와 풋 사이에 화살표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화살표를 보시고 이렇게 돌리셔서 잘 맞추시면 되고요. 또 이 윗관도 이렇게, 저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에 화살표 하나 있고요. 또 이쪽에도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보이세요? 잘 잡혔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악기들은 이대로 맞추시면 돼요. 그런데 화살표가 없는 악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았을 때, 이렇게 보았을 때 시구와 시구의 가운데를 딱 그었을 때 악기의 키 가운데를 지나는 선, 이게 어느 정도 가상의 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쭉 맞추시면 이렇게 잘 맞는 악기를 조립할 수 있어요. 자, 야마하 악기는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렇게 하나 동그라미가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헤드에 있는 가운데 화살표와 바디의 끝부분에 있는 가운데 화살표를 맞추시면 어느 정도 조립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립이 된 악기를 가지셨으면 이제 부셔야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잡으세요 하고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이 악기를 가지고 와서 입에다 대고 불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보니까. 그래서 일단 왼손과 오른손을 사용할 건데 제가 부는 걸 잡는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잡아야 해요. 왼손은 앞에서 볼 때 손등이 보여야 하고요. 오른손은 손바닥이 보여야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아우 더워 하고 이렇게 부채질을 할 때 요 상태의 손을 이 부분을 잡아줘 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부를 때 헤드와 바디의 가운데, 그래서 저는 목이라고 불러요. 넥, 헤드, 그리고 바디, 가운데, 넥, 우리 목이 몸과 머리 사이에 있는 것처럼 넥 부분을 이렇게 움켜쥐듯이 잡고요. 이 손은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면 키를 마구마구 누르게 되어서 이렇게 가져와서 불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손은 이렇게 잡을 거지만, 자, 이렇게 집게 해보세요 하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바디와 풋 사이를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키를 누르지 않고 편안하게 불 수 있는 자세가 되거든요. 이 자세로 입에 가지고 와서 소리를 내보시는 거예요. 헤드만 소리 내셨던 것처럼. 자, 해보겠습니다. 멀리 손을 떨어뜨리시고 다섯 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불어볼게요. 다섯 번씩 부시고요. 다시 뗐다가 내 입술 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입술을 보고 맞춰서 불 게 아니기 때문에 감을 찾으셔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입술 자리를 찾고 열어서 구멍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다섯 번을 불었으면 떼고 다시 확인하고 열어서 구멍을 확인한 뒤에 자, 이 과정의 연습을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하는 연습을 계속하시면 나중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요만큼 멀리 갔는데도 나중에는 어려우시거든요. 이렇게 찾기가.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하시면 이렇게 손가락을 운지를 찾았을 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감을 잃지 않으시기 위한 연습 계속 하시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셔도 돼요. 이제 막 시작하는 카페니까요. 여러분 글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캉스플루트 한번 쳐보세요. 감사합니다.